안녕하세요, 예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센터에서 FTP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인도어 사이클이어도 타기 전에는 발을 충분히 풀어주세요. 그렇다면 FTP 테스트란 뭘 말하는 걸까요? FTP 파워 테스트는 라이더가 1시간 동안 탈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파워입니다.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는 더 복잡하며 저는 20분 동안의 파워 테스트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럼 이제 안장 위에 앉아볼까요? 원래 마스크를 쓰고 파워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데 값이 좀 더 낮게 나오거든요? 근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워 테스트를 저는 원래 시 땅 하면 바로 20분 동안 막 열심히 최대한 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파워 테스트를 하기 전에 20분간의 충분한 워밍업을 거쳐서 몸과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20분 동안 파워 테스트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도 바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. 진짜 워밍업이 끝나갑니다. 처음 10% 탔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싶더라고요.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FTP를 싫어하지 싶기도 하고 역시 인간은 겪어봐야 아는 동물입니다. 저 역시 그렇고요. 점점 탈수록 열기 때문에 더워서 진짜 호흡이 왜 호흡을 제대로 하라는지 알겠더라고요. 물도 한번 마셔주고요. 물 마실 때마다 파워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알죠? 가능하면 물 드시지 마세요. 그냥 참고 계속 타세요. 높은 파워를 위해서. 30% 때부터는 점점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합니다. 원래 마스크를 쓰고 타는데 FTP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이제 점점 고장나는 허벅지와 종아리. 어쩔 거임. 벌써 이러면 아직 반도 안 탔다고. 힘을 내, 예롱. 너 타야 돼. 굴려, 굴려. 한 절반쯤 탔을 때는 거의 정신을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페달만 굴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파워 값을 계속 보면서 파워가 최대 130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 해야지 싶었어요. 처음 타기 시작할 때는 목표가 150W였는데 그러면 이제 제 몸무게로 나누면 한 3.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3점 초반대를 노리고 있었는데 막상 타니까 130W를 유지하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. 막 드롭바를 잡아봤다가 위에 탑을 잡았다가 난리요 난리. 혼자 계속 어떻게든 덜 힘든 자세를 찾으려고. 하지만 FTP를 하는데 덜 힘든 자세는 없죠. 여러분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예롱이를 보고 계십니다. 70%쯤 되니까 다리의 이 고통이 약간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좀 적응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진짜 호흡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난 아니게 무리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제 좀만 더 타면 된다. 평소에 로라 탈 때 저는 이렇게 탑니다. 이날은 유독 열심히 탔지만요. 마지막 10%! 이제 진짜 거의 다 탔다! 드롭바 잡고 있는 힘껏 무게도 막 실어가지고 파워를 끌어올려보고 있어요. 빨리! 세게! 끝났어요!
이렇게 고통과 함께 FTP 테스트는 끝이 났습니다. 저도 끝났습니다. 근데 원래 FTP가 탈진하지 않은 정도라는데 저는 거의 탈진 상태인데 괜찮나요? 이래도? 비루하지만 제 FTP를 공개합니다. 124. 88. 이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들은요. 끝나자마자 들어 누워서 정신 좀 차리고 찍은 영상인데요. 비루한 제 첫 FTP를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원한 게 제 고통이었나요? 정말. 다음 FTP는 구독자 1만 명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